네, 안녕하세요. 수업 전문가입니다. 6월 12일이죠. 수요일이고 오후 1시 20분 한미반도체 다시 상승 나와서 한미반도체 분석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급락한 날 있었잖아요. 이날 영상을 좀 찍어서 안내 드렸는데 그 TC 본더 장비 이 장비가 SK 하이닉스에서 하나의 자회사에서 납품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한화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했고 우리 한미반도체가 좀 급락을 했는데 그때 이 장비를 만드는 노하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과대한 낙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로 이제 상승을 해서 반등을 하고 나왔는데 자,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 목표가에 대한 내용, 얼마까지 홀딩을 하면 좋을 것인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새로운 소식도 모두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기 좀 바라고요. 제가 6월 주도주도 준비를 해 놨습니다.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선물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끝없는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얼마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재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이 HBM3E 제품, 이 TC 본더죠. 후공정 장비 공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고, 6월, 7월 대응 전략, 또 삼성전자에 지금 공급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삼성까지, 장비 공급을 하게 되면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추정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정리해놨고, 돌파 매매 타점, 눌림 매매 타점,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 먼저 살펴볼 텐데, 자, SK 마이크론 HBM TC 본더 장비 납품. 삼성은? 이라고 나와있죠. 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6월 10일이고, 자, 과거에 삼성의 자회사 SEMES랑 특허 분쟁 이후에, 이때는 한미반도체가 승소를 했죠. 한미반도체의 기술을 가져가서 제품을 만드는 바람에, 특허 분쟁 소송을 해서 한미반도체가 승리한 적이 있었고 승소한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한미반도체는 삼성의 감정이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중요한 제품 등은 납품하지 않기로 뭔가 사내의 방침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사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크게 매출을 증가시키고 실적을 올릴 수 있다면 사실 뭐 과거의 내용은 다시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해서 납품할 수도 있겠죠.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양산 장비, 자, 열합창, TC 본더라고 하죠. 장비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에도 납품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오늘도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좀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내용 계속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그간 일본의 신카와 등의 장비를 사용을 했지만, 마이크론이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는 판단하에 한미반도체를 선택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이 회사의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 까닭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3세대 하이퍼 모델, 자, 듀얼 TC 본더 그리핀 1,500억 규모를 수주를 했고,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로부터 듀얼 TC 본더로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3,500억 원 정도 되는 수주고를 올리게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하이닉스와 한화 정밀기계가 얼마 전에 TC 본도를 납품받으면서 양사 간의 밀월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장비가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술, 특히 수요를 맞추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계속 TC 본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율을 보여주고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건 쉽지가 않다. 아주 과대한 낙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공급처의 다각화, 이거는 많이 있죠. 반도체 장비들은 한 기업에 장비를 쓰게 되면 여기서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 라인 전체가 멈춰버리는 이런 하이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듀얼 벤더 이상 혹은 세 군데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자, 네덜란드의 전통 강자입니다. ASM의 자회사. ASMPT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자,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뿐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거의 이제 글로벌 3사죠.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SSD 같은 것만 사더라도 램 같은 거 사더라도 다이 제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객사 다변화에 나선 것이 아시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미반도체 위기 소리 나오면서 주가는 장중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어떻게 했나요? 이 곽통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과거에도 개인 자금으로 계속 자사주를 사고 있어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수십억 대 자사주 배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 곽동신 부회장인데 자신감을 나타냈고, 자, 추가 계약 소식이 나왔고, 독점 체제 균열 설은 사그라들었다. 오히려 TC본더 장비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를 대체할 곳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입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과도한 하락이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아서 급등하는 거 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다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이런 특히 이제 듀얼 TC 본드에 있어서 진동 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한미 반도체뿐이다. 이 진동 제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율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한화정밀 기계 본드는 이제 3세대용이 아니라 두 대가 아닌 한 대. 한 대만 납품할 계획이고, 이거는 테스트용이라 이겁니다. 양산용 공용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테스트용 평가 프로젝트용이다. 자, 아직 한미 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은 걸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평가가 통과될지 안 될지 50대 50의 확률을 나누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 세메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와 한화정밀 기계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격차가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당분간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용하는 TC 본더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누가? 한미반도체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내용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과거의 논란에 대해서만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한미반도체의 특허 침해 논란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한미반도체 장비 사용하지 있지 않지만 한미반도체 역시 삼성으로 장비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핵심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자, 한미반도체가 승소, 2심에도 승소했다. 그래서 법적 다툼은 종결이 됐다. 하지만 이 핵심 장비만 납품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송 이후 10년간 삼성전자에 170억 원이 넘는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납품하지 않고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중요성이 비교적 좀 떨어지는 이런 제품은 10년 동안 170억, 그럼 1년에 한 17억 정도 되네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이번에 하이닉스 쪽으로 3천억 넘게 장비를 납품했기 때문에 뭐 10년 동안 170억이면 사실 뭐큰 규모는 결코 아닙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에서 한미반도체 TC 본더 장비를 논의를 하고 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기존의 신카와 거 장비를 바꿔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율 향상 목적으로 임직원 100명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렸죠. 기존 일본의 신카와 장비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율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아까 그 진동 제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수율을 잡기가 좀 어렵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해결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HBM 납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모두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는 이번에 이제 승인이라는 사인을 하면서, 아직 계약서에 규정을 찍은 건 아닙니다만, 그 삼성의 HBM에다가 그냥 자필로 사인을 해준 그런 일이 있었었죠. 자, 머지않아서 납품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이때 신카와 장비를 계속 고집을 한다면 수율을 맞추는 데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예, 100여 대의 신카와 장비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는 게 최종 목표, 최종 이제 종착지잖아요. 그럼 삼성이 결국에는 AI 시장에서 특히 이제 D램, 고대역폭 메모리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려면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엔비디아의 HBM3E 혹은 그4 다음 세대까지 납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게 거의 확실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AMD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아직은 독출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납품을 꼭 해야 된다. 그러려면 싱크아웃 장비로는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걸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모두 정리를 해서 종합해 봤을 때 사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부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갑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대체할 수 없는 TCB 본도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꼭 사용을 해야만 지금 수율을 맞출 수가 있어서 거의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여기 작년에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여기 5만 원, 6만 원을 계속 횡보를 했었는데 이때도 많이 올랐다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과거에서부터 보면. 하지만 이거는 뭐 지금은 아주 작은 뭐 뒷동산이 되어버렸죠. 엄청나게 크게 산을 만들면서 17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목표가를 얼마나 주면 될 것이냐? 자, SK, 마이크론, 삼성 세 군데 납품했나? 여기 거의 끝난 겁니다. 특히 램하고 낸드. 디램하고 랜드 시장에서 이세 기업에 납품을 한다는 거는 그냥 전 세계 납품한다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내용을 모두 다 자료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좋은 내용 쭉쭉 나와 있고요. 네, 이거 뭐 HBM3 이건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차세대 GPU 루빈 공개했고 여기에 HBM4 들어간다는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HBM4의 하이닉스랑 삼성도 여기 나와 있네요. 내년까지 HBM4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4세대 제품 이거 3E는 이제 3세대의 개량형이죠. 4세대 제품까지 노리고 있는 만큼 한미 반도체 장비를 안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은 이 목표가 얼마 잡으실래요? 자, 이거. 또 어떻게? 비중이 지금 좀 작으신 분들. 비중을 많이 사야 되는데, 10%, 20%밖에 못 사서 더 샀어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비중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만큼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에 대한 내용, 또 하이닉스향 HBM3E 후공정 장비 공급 계획 앞으로 더 추가 수주가 나올 내용들, 6월, 7월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기 삼성전자 TC본드 공급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좀 공개적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좀 자료를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자, 보이시죠? 여기 전화번호. 자, 010-5904-8931 아빠 여기로 한미라고 보내주세요. 한미라고 보내주시면 최종 목표가랑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혼자서 분석해서 결정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 좀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관점과 투자 아이디어 또 아직 고점 지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 극대화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기존에 받아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니까 꼭 추가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텔레그램 정보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 주도주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거래 대금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기민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주요 공시 내용들, 또 중요한 뉴스 같은 것들, 이번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 알려드리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안내도 좀 드리고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이 매매를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좀 방대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하루에 한 20, 30분이면 충분히 볼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과거에 수익 봤던 내용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번호는 동일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여기 땅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까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한미라고 보내주시고 자, 이 텔레그램 정보방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과거의 내용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미반도체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의 상승은 이 다음의 레벨은 더욱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이 내용 정리된 거 참고하시고 공급이 되면 혹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최종 목표가에 대한 내용까지 받아보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6월 주도주 선물 준비해놨다고 말씀드렸죠? 6월 이제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고 7월에 빅 이벤트 앞두고 있죠? 30조짜리 초대박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제법 많이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원전 수혜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원전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왜 지금 원전 얘기를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 주도주가 됐죠? 제가 지난 이제 5월 23일에도 이때 목요일이었는데 이날에도 그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당시 내용을 좀 받아보신 분들은 좀 크게 수익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5월 23일이죠. 자, 지난주 목요일이고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두 개만 더. G2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 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했다 안 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태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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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두번세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 수혜주 두 가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체크.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해당 내용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후속주 나와 있고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우진엔텍 매수가는 34,000원 이하로 잡아보자. 자, 체코 30조 초대박 원전 수주 있고 7월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한을 이제 하셨죠. 자, 6월은 원전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볼까요? 자, 우진엔텍이 5월 27일 월요일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 우리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종목까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너지 시장의 에너지의 흐름이 이런 스토리로 좀 이어지는데, 자, 변압기 관련주가 3월에 올랐죠? 전선 관련주랑 구리 관련주는 4월에 상승을 했고 에너지 관련주 SOFC는 5월에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은 뭐가 될 것이냐? 바로 원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변압기 관련주 재룡전기 한 10배 올랐고 이게 22년 여름부터 사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4월에 5배 오르고 지금 좀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5배를 상승을 했다. 또 구리 관련주 KBI 메탈도 많이 올랐고 요런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방한을 했으니까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하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이 남았습니다. 이게 7월에 공개가 되는데 단순히 이두 가지의 빅 이벤트만 있다고 해서 원전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모든 테마가 AI에서 파생된 테마들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력 관련된 테마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 주도 테마에도 맞고 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원전주가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간단히만 보면은 자,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패스하고 자, 30조 원짜리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전입니다. 결과는 7월에 나오는데 우리는 5월, 6월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7월에 결과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엑시트를 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탈원전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끌어올렸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인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프랑스와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자, 유럽은 탈원전을 선언했었죠. 2020년도쯤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시기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매우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왜? AI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오고 있고요. 자,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최소 10조 이상의 그큰 규모가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실제로 30조 수주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이 되겠지만, 주가는 어떻게 오르나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런 관련된 종목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무진엔텍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고요. 무진엔텍이 대장주가 될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우선 이 종목마다 끼라는 게 있습니다. 끼. 자, 최초로 신규 상장주가 400%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따따블 가고, 점상 가고, 상한가 가고, 여기서 4일 만에 다시 2분의 1로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바로 5일 만에 두 배가 상승을 하더라. 이게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는데, 자, 어쨌든, 자, 지투파워도 볼까요? 지투파워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5월 29일, 그 다음날까지 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자, 모두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6월에는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좀 보시고, 기존에 보유 종목도 물을 타던 불을 타던 비중을 추가해서 수익 매도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5904에 894만 원 여기로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메시지 후속주 보내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6월을 좀 좋은 계좌를 상태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저는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까지는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주도주들이 나타날 때 미리미리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6월뿐 아니라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주도주를 미리미리 좀 판별을 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좀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